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의 깜짝 결정. 2. 군사력의 대반전. 3. 일본은 인도로부터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국제사회에서는 혈맹 동맹 친한 혐한 무슬모 국익만이 최고다. 기술 이전과 지들이 만든 제품까지 품질 보장하라고 하는 진상고객에게 전투기 판매는 골치 아픈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중인 차세대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FA-52 인도의 테자스를 제치고 계약이 성사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해 도입 논의가 일시 중단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쟁자인 인도에서 입찰에서 앞서가기 위해 뒷수작을 부리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덕분에 FA-50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어 순조로워 보였던 FA-50 수출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의 더티플레이에 입찰의 당사자인 말레이시아 언론이 들고 일어나 FA-50을 편들고 나섰다고 합니다. 거기에 정작 인도군은 자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나서 내부에서도 분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도군마저 한국 무기를 택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중이던 전투기 입찰 경쟁에서 FA-50이 사실상 승리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지난 5일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에서는 한국의 FA-50 블락 20-36대 구매 계약이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노후화된 러시아제 전투기 MiG-29를 대체하기 위해 경전투기 도입 사업 LCA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최종 후보로 인도의 HAL 테자스, 테저즈 MK-1 모델과 한국의 T-50 블락 20 모델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었습니다. 사실 경쟁이라고 언급됐었지만 개발 이후 한 대도 수출된 적 없는 테자스와 세계 각국에 수출되며 명품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FA-50 중 누가 이길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현실을 깨달은 인도는 정면 승부를 포기하고 본격적인 뒷공작에 착수했는데요. 인도 언론은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테자스가 우위에 서 있다고 보도하며 FA-50을 깎아내리기 위해 난데없이 인도네시아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위의 진상 고객 인도네시아는 T-50을 구매해 운용 중이기도 한데요. 그 처참한 정비 실력으로 벌써 2대의 T-50을 추락시켰었죠. 그런데 인도 언론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사고를 트집 잡으며 FA-50의 품질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명백한 인도네시아의 정비 실수였음이 드러난 사건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네티즌들도 인도 언론의 주장에 동조하며 한국제 무기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거기에 FA-50의 도입 비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가격 때문에 말레이시아 입찰에서 테자스가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말레이시아 언론이 나서서 인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말레이시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이 KAI와 말레이시아 국방부의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도 언론이 보도한 가격 문제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FA-50을 수입한 국가 중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인도네시아뿐이며 그렇게 잘났다는 테자스는 왜 한 대도 팔린 적이 없냐고 날카롭게 지적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이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입찰에서 승리하기 위해 FA-50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릴 정도로 인도는 테자스의 판매에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는데요. 테자스 전투기는 인도의 처참한 무기 개발사를 대표하는 3대 흑역사 중 하나입니다. 다른 두 개는 그 유명한 아준 전차와 INSAS 소총이죠. 인도의 아준 전차는 세계 무기 개발사에서도 손꼽히는 괴작인데요. 무려 34년이나 되는 개발 기간을 거쳤음에도 결함투성인 결과물이 나와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 전차입니다. 이 개발 기간이 얼마나 길었냐면 인도에서 아준 전차 개발을 시작할 당시 한국에서는 K1 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다음 세대인 K2 전차까지 개발과 양산을 진행한 뒤에야 인도에서는 아준 전차의 배치를 겨우 시작할 정도였죠. 게다가 실전 배치된 전차들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결함들이 산재해 현 세대 전차와 비교는 커녕 2세대와 비교해도 뒤처지는 성능의 결과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준 전차를 사용한 인도 육군은 이미 예전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90년대부터 아준 전차의 개발 중단을 건의해왔지만 정부 고위 관료들의 요구에 따라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붙잡고 늘어져야 했습니다. 아준 전차의 실전 배치가 결정되자 인도 육군에서는 아준 전차가 이도 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고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결국 인도 정부의 간합으로 기갑 부대에 실전 배치되었고 추가 양산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배치된 아준 전차의 75% 이상이 고장으로 인해 작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인도 정부에서는 아준 전차를 전력외로 상정하고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죠. 테자스 역시 아준 전차와 별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테자스의 개발은 국가의 명운을 건 사업이었으나 결과는 처참한 실패작으로 수출은 기념 자국 군대에서도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날아다니는 아준이라고 불릴 정도이죠. 끝없이 늘어진 개발 기간과 수준 이하의 결과물에도 양산을 요구하는 관료들의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생산량을 늘리고 이를 어떻게든 해외에라도 팔기 위해 영업에 나서고 있지만 단 한 대도 팔 수 없었습니다. 인도 공군 역시 육군처럼 실패한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덤터기를 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에서 운용하던 MiG-21 전투기가 노후화로 인해 추락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전량 퇴역시키기로 결정됐는데 막상 MiG-21을 대체할 전투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공군에서 테자스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러시아 전투기가 아닌 새로운 서방제 전투기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인도 공군에 커다란 전력 공백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국경지대 분쟁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전력 공백은 치명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인도와 대립 중인 파키스탄에서 중국의 J-10C 전투기를 대량 구매하여 전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인도 내에서는 시급히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보가 계속되던 인도군이지만 한 가지 희소식도 있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비크란트급 항공모함을 자체 기술로 건조하여 전력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과거 러시아의 사기를 당해 고물 항공모함에 수십억 달러나 지불해야 했던 인도가 자체적인 항공모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결과물도 인도에서 만든 거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그런데 항공모함은 있는데 항공모함에 탑재할 함재기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항공모함을 개발함과 동시에 테자스를 함재기로 개발하려 시도했었으나 땅에서도 못 써먹을 물건을 바다에서 써먹을 수 있을 리 만무한 일이었죠. 결국 함재기 57기를 구매하기 위해 25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처음 고려된 것은 러시아의 MiG-29K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제 무기들의 뻥 스펙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서방제 항공기들로 눈을 돌렸습니다. 현재 보잉사의 F-A18의 구매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인데 나팔을 제작한 프랑스의 항공사 다소에서도 나팔이 스키점프대로 이륙하는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인도의 함재기 사업에 어필하고 있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함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이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KAI에서 KF-21의 함재기 모델을 개발 중임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DX코리아 2022 방산 박람회에서 KF-21N의 모형을 공개해 각국에서 모여든 국방부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도 한국에서 개발 중인 함재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슈퍼호넷과 나팔을 뛰어넘는 성능의 차후 5세대 전투기와 맞먹는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될 KF-21이 인도 국방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죠. 물론 KF-21N의 양산 시기는 2030년 정도로 예상되어 아직 먼 일처럼 보이지만 인도에서 비크란트급 항공모함에 이어 두 번째 자국산 항공모함인 INS 비사례 건조도 진행 중이기에 인도의 함재기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INS 비사람에는 스키 점프대 방식이 아닌 캐터펄트 방식이 채택되어 KF-21N을 운용하기에 매우 적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 역시 한국 무기를 구입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인도 육군은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 FRCV를 통해 기존 주력 전차인 T-72 2400대를 대체할 1770여 대의 신형 전차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현재 한국의 K2 흑표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로 수출되었던 K9 자주포 100문은 중국과 마주한 국경지대에 투입되어 혹독한 공을 세우고 있는데요. K9 자주포의 성능에 매우 만족했던 인도 육군은 전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2 흑표전차를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번 전차 도입 사업의 총 규모는 무려 20조 원에 달해 전차 한 종만으로 폴란드 전체 방산 수입에 맞먹는 빅딜이 터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국산 전투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인도는 테자스에 이은 5세대 전투기 AMCA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제2의 테자스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를 표방하며 개발 중인 AMCA 전투기이지만 인도에선 5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기술이 거의 없어 기초 기술 개발에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개발한 ASA 레이더는 아직도 시제품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테자스에 탑재도 되지 못해 인도가 만드는 전투기가 진정한 5세대급 전투기다 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2025년 시험 비행을 마치고 2031년 블록 1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도의 무기 개발사를 돌아보았을 때 여기서 10년, 20년이 연기되어도 놀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KF-21의 경쟁 상대로 언급되었었지만 AMCA가 양산될 무렵에는 KF-21은 블록 2로 넘어간 뒤일 것으로 보여 애초에 경쟁이 성립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는 한국의 무기 개발에 있어 반면교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모호한 개발 목표와 투명하지 못한 개발 과정, 해외 기업의 기술력에만 의존하여 주도권을 상실한 모습 등 한국은 인도의 시행착오들을 보고 배워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각별한 한국 사랑은 유명한데요.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해왔었죠. 인도 총리의 오랜 롤모델이었으며 지금은 파트너가 되어 인도에 당당히 진출하게 된 한국. 한국을 향한 인도의 러브콜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도 한국은 인도에서 성공리에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도 총리와 정부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인도 현지에 있던 수많은 일본인들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반면 한국에게는 희망찬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과연 인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 평균 연령이 40대인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인도는 평균 연령이 27살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출산율 또한 높아 국제연합, 운은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몇 년 안에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경제력 또한 남다릅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73 경제 성장률 또한 인도가 중국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2029년에는 인도가 현재 GDP가 자신보다 두 배인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로 부상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죠. 이렇게 넓은 내수 시장과 잠재적 파워를 보유한 인도는 패권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3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많은 국가들이 인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아시아 국가들 역시 인도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인도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구자라트 주에 많다고 합니다. 인도는 수도나 대도시를 제외하고 총 28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단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가 바로 구자라트 주입니다. 구자라트의 면적은 19만 6천 km로 한반도보다 조금 작지만 인구는 7천만 명이나 되는데요. 구자라트는 인도 내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으며 인도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7%로 가장 높죠. 이렇게 구자라트 지방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현재 인도 연방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가 구자라트의 주총리로 재임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구자라트 주총리를 역임하며 산업 인프라 확충 등 기업 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현재 구자라트에는 인도 500대 기업 중 29개의 본사가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구자라트에 유독 일본 기업이 많다는 점인데요. 일본인들은 구자라트를 미니 재팬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디 총리는 예전부터 이를 흡족해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모디 총리가 일찍이 품었던 꿈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참석한 서밋 행사에서도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를 한국처럼 만들고 싶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의 바람과는 달리 구자라트는 일본 기업들의 터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사업 확장을 꿈꿨던 일본인들이 몰려갔기 때문이죠.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대장성 차관은 자신이 출간한 저서 인도를 읽는다 에서 인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일본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 역설했죠. 덕분에 구자라트 지방은 순식간에 일본 기업으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인도에 많이 진출하지 못했죠. 점점 인도를 일본 기업들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해갔습니다. 지리적 중요성 외에도 일본이 인도에 투자하게 된 배경은 값싼 인건비였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자국의 인건비가 감당이 인데 중국의 공장을 대거 지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따라서 인건비도 오르게 되었죠. 일본은 중국 임금의 3분의 1 수준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기게 됩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마저 인건비가 상승하자 일본은 그보다 싼 방글라데시로 공장을 옮겼죠. 그러다 때마침 인도가 엄청난 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싼 가격에 젊은 인력을 충원하기 좋은 장소인 인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자 일본 기업들은 대거 인도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많은 인도인들은 이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실제로 구자라트 투자 유치 관련 기관의 담당자 마라타 머라터 씨는 일본 기업이 구자라트를 인도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며 의아해했죠. 불행히도 인도에도 인건비 상승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인도의 경제일간지 이코노믹 타임즈는 근래 들어 임금 인상률이 약 1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상승하는 경제력만큼 인건비도 늘어난 것입니다. 산 인건비에 의존했던 일본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를 겪었는데요. 일본이 자랑하는 손이나 스즈키 등 비교적 일찍 진출한 기업들의 제품이 인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도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며 일본이 차지한 점유율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을 느낀 일본 기업들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태세를 가다듬고 반격을 준비하던 일본 기업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모디 총리가 드디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었죠. 세계적인 잡지인 타임즈는 인도 경제를 분석하는 심층 기사를 실었습니다. 현 인도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를 분석해보면 힌두 민족주의와 한국 경제 모델이라는 두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을 발전 모델로 상정하고 한국의 동아시아 복지성장 모델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주 총리 시절부터 한국을 개발 모델로 삼아 배우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주목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 뒤 모디 총리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기존 구자라트 지역에 몰려있던 일본 기업들을 하나 둘 내쫓고 한국 기업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말한 것이었죠. 인도의 대외 투자 유치기관인 인베스트 인디아, 인베스트 인디어의 바글라 CEO는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한국을 국가 발전 모델로 상정하고 한국과의 협력에 정성을 쏟을 거라고 말이죠. 바글라 CEO는 또한 메이크 인 인디아, 메이크 인 인디어 정책이 실시될 것을 암시했는데요. 메이크 인 인디아란 인도가 발표한 정부 정책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제조업 유치에 주력한다는 내용이죠. 중요한 점은 인도의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 기업을 대규모로 유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는 즉각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많은 젊은 한국 인재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또한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현재 구자라트에는 포스코, 신한은행, 롯데제과, 현대로템, 국도화학 등 1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기계부품을 비롯해 환경설비, 의료화장품, 의류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구자라트 상담회를 찾은 인도,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구자라트 상공회의소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괜찮다는 입소문을 많이 들었지만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규 거래를 많이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반대로 모디 총리는 일본 기업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정부 차원에서 일본인에 대해 기존에 발급한 비자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 소식에 인도에 있던 현지 일본 기업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에서 인도로 출장을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본인 직원의 인도 출국도 금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일본의 각종 반발에도 인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모디 총리는 꾸준히 그렸던 구자라트 총리 시절 꿈부터 현재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까지 굳세게 실행해 나가는 걸 굽힐 생각이 없었죠. 값싼 노동력과 내수만을 보고 인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일본. 그에 비해 현지인들의 반응과 실제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못했는데요. 현재 인도 정부는 직접 나서 일본 회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한국 기업을 유치, 새로운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 기업 니시는 몇 달 전 인도에서 충격적인 신상을 발매했습니다. 바로 개키 격 나는 라면인데요. 야심차게 내놓은 이 신상 라면의 포장지에는 놀랍게도 엄청이라는 한글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맛도 한국의 불닭볶음면과 흡사하다고 하는데요. 일본 유명 식품 기업이 한국 불닭볶음면을 카피한 사실이 드러나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포장에 한국어를 집어넣어 인도인들을 교묘하게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니시는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만든 정품이라고 말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죠. 인도 시장 상황이 불리해진 일본이 한국을 따라해서 실적을 회복하고자 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인도도 뒤통수라면 남부러운 나라 아니니 한편으론 조심하고
인도 중국 대립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가 적절히 인도 중국과 타협해가며 우리 실리를 취해야 한다. 두 나라 시장만 해도 30억 가까이 되니 놓칠 수 없는 미래 우리의 먹거리 나라들. 기회주의 일본 기업을 추방하고 상호주의 한국 기업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인도를 시작으로 세계 곳곳으로 늘어나길 기원합니다. 일본인들은 야비하고 신의도 없다. 나는 인도 발언에 동감합니다. 두 명 아들 모두 일본인으로 귀화시킨 진중권도 동감할까요? 한국에서 낳고 세금으로 키워 군입대 전 일본으로 귀화시킨 후 한국에 눌러 사는 모습이 야비하고 신의 없는 일본인으로 제격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